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온 중국의 역사, 문화, 문학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보면서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알아가 보고자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깊은 역사, 다양한 문화, 그리고 커다란 잠재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통해서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고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는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中国经济的不断发展呢，与全球化的交互的运动，使得呢，中国已经越来越受到重视。 那么相应而来呢，汉语也就受到了越来越多的瞩目。那么汉语所承载的文化，必然呢也变得越来越让大家感觉到呢它的重要性所在。 저희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국어 작문, 회화 수업뿐만 아니라 중국어 문법, 문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흔히 중어중문학과 진학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면 한자와 중국어 능력을 생각하게 되지만 중국어에 대한 흥미와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하여서 쉽고 흥미롭게 공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7+1 제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7학기는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한 학기는 북경의 사범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중국어 과목은 물론이고 중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과목을 고루 배치해서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이라도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을 잘 이수하면 중국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게임 산업 투자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곳 중국 상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여 중국을 제 가슴속에 품게 된 이후 이 지난 10여 년의 삶은 목표를 수립하고 또 그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 만나 뵈었던 중국에 계신 고려대 선배 투자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중국 투자 전문가의 길을 꿈꿨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총영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중국 홍콩 총영사관에서 일하면서 저희 학교 선배인 영사님이 중국 그 언론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잠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가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가 민족문화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중한대사전을 출판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어중문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학교, 학과에 소속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기반을 바탕으로 양질의 학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문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데 있어서 고대 중문과대학원만큼 그 연구진과 그 다음에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원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배출해낸 석박사 인원이 거의 3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국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연구원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과 내의 어떤 그런 학습 연구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자기 비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중국에 대한 많은 이제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대가 열리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학과로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익히면서 21세기의 시대를 선도할 일꾼을 양성한 학과입니다. 언어를 하나 더 배우면 그만큼 세계가 넓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중국이나 대만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하나 더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학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배움으로써 세계를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과 그리고 뛰어난 학우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我们中文系的学生充满生机和活力，他们的未来也有着广阔的发展天地。欢迎你们加入我们，来到我们这个快乐的大家庭。